준비됐어요? 네, 빨리 시작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멕시코 아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멕시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멕시코에서 유학 중인 30대 부부입니다. 말은 30대지만 저는 이제 마흔을 곧 앞두고 있는 30대 후반이고요. 저는 꺾이기 전 30대입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에 있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학기라 논문 과정이 있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집에서 나오지 않고 치과하면서 논문을 열심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오빠가 너 멕시코 가가지고 공부 좀 해볼래? 라고 꼬셔가지고 거기 홀딱 넘어가서 지금 여기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어요. 스페인어 공부한 지 얼마 된 거죠? 멕시코 오면서 시작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하나도 못했잖아요, 스페인어. 올라 할 줄 알았어요. 지금은 스페인어 좀 합니까? 올라는 잘합니다. 인사는 잘할 수 있어요. 저희가 멕시코에 온 지 1년 반 정도 이렇게 됐고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지냈고 방학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여행을 다니면서 지냈어요. 멕시코 아저씨랑 채널 개설한 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멕시코 오자마자 열어서. 근데 그동안은 왜 멕시코에 대한 정보나 이벤트성 영상들만 찍다 보니까 저희 둘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는 영상이 없습니다. 찍어본 적도 없고요. 찍을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작년 연말에 세계여행 부부 유튜버인 유랑스 부부님들을 우연히 멕시코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멕시코 아저씨는 가망이 없다. 약간 사망 선고를 받고 차라리 둘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케미가 좋으니까 둘의 이야기를 담아봐라. 그렇게 조언을 들었어요. 그렇게 감사한 조언을 듣고 제가 겨울방학 때 미국 여행을 하면서 그래 우리 둘이 이야기를 좀 담아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우리들이 이렇게 노는 게 더 예뻐 보이고 재밌어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간혹가다 혜림이의 매력이 뿜뿜 터진다. 그런 댓글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멕시코에서도 저희 일상을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볼 건데 사실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상 브이로그를 안 찍어봐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뭘 해야 될지 일상 그러니까 저희가 1년 반 정도 여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풍경들이 새롭지 않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찍어도 봤어요, 심지어.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 새로 찍고 있는 거예요. 저번주 영상을 찍었는데 하루 종일 찍었거든요, 힘들게? 네. 모두 폐기처분.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려고 봤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눈이 여행자의 눈이 아니야. 신나있지 않은 거예요. 여행할 때는 모든 게 신나고 새롭고 재밌었는데 저희가 멕시코에서 1년 반, 2년을 살다 보니까 현지인이 돼가지고 이 풍경이 이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한국처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 현지인 안경을 벗고 여행자의 렌즈를 딱 장착한 다음에 멕시코를 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원래 살면 더 안 하는 거. 아, 꼭 가야지 했는데 아, 뭐 여기 계속 있으니까 가까우니까 다음에 하자 하면서 안 가본 데가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멕시코 시티에 1년 반이나 있었지만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멕시코에 있을 날도 엄청 많이 남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학원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에 살 날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상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해보자 하면서 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행자의 렌즈를 장착한 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겠죠? 여기 묻어있었어 계속. 아까 빵 먹었죠. 아, 그래? 계속 묻어있었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거든요. 그거를 하러 갈 거예요. 꼭 보면은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미뤄졌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분들은 바로 했고. 그리고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멕시코가 어떤 점이 궁금했다 그런 것도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아무리 여행자 안경을 끼려고 해도 익숙한 아니야, 우리 여행자. 그치? 그래, 오늘부터는 1년 반을 치고 우리 멕시코에 어제 온 거야.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많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멕시코에 언제 왔어요? 네? 멕시코 언제 왔냐고요? 1년 반. 아, 어제 왔다. 어제요.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됐어? 어, 잠아. 너 졸리긴 하다 또. 잠아. 가자요. 가자요. 오늘 준비됐어요? 네. 가는 길에 날이 더우니까 여기다가 아메리카노 벤티 하나 사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가자! 여기가 저희 동네 근처에 수박인데 진짜 예뻐요. 우리 동네가 진짜 예쁘답니다. 나중에 저희 동네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원하세요? 멕시코 수박 가격은 얼마인가요? 지금 완벽하게 커피를 주문했고요. 이거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가 55페소거든요. 그러니까 7, 5, 30, 한 4,000원?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면 500원 정도 할인을 해줘요. 아메리카노 벤티 아이스를 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주문을 했죠?
지금 제가 샷 하나 더 추가로 실수해가지고. 샷 추가 왜 한 거야? 아니 내가 샷 추가해서 먹고 싶었어. 오늘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귀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멕시코는 지나다니다 보면은 개들을 진짜 많아, 많이 볼 수 있어. 와 귀여워. 강아지라고 하기 좀 그래. 네 귀여워라. 할머니는 빵집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멕시코가 빵이 엄청 맛있지 않거든요? 여기는 맛있어요. 이제는 거의 프랑스 크로상 아니야? 비행기는 탔다. 오늘 하나 사서 갈까? 그래. 스타벅스 나온 지 한 발짝만에 다시 들어가네. 야, 이거 먹고 싶은 거 하나만 사자. 하나? 밥 먹어야지 이따가. 당신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단 하나. 너 하나를 먹자. 와 소리야 장난 아니야. 이거 하나를 먹자. 얘는 30페소니까 3,500원. 여보 환율 다 까먹었어? 아니야 얼마야? 2,100원이지 70원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니야? 37에 21. 돈 계산이 안 되는구나 어제 와가지고. 진짜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 소리도 장난 아니야. 궁금해. 파리행 비행기 탔다. 멕시코 오자마자 파리로 갔어? 응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아이고 잘 먹네. 진짜 맛있다. 아 아침에 필라테스. 아 진짜 맛있네. 다 먹겠는걸? 좀 가라 가. 야 이거 너무 예쁘다. 가라 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지금 멕시코에서 아직 못 해본 것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차플테펙이라는 공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가는 길에 있는 공원인데 빠르게 멕시코라고 멕시코 공원이거든요. 여기가 저희 집 근처여가지고 항상 저녁 먹고 밥 마실로 맨날 걷는 공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어제 처음 왔는데 지금 컨셉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어제 왔다고요. 지금 여기 처음 오는 공원이야. 뭔가 그런 기시감이 드는데 여기 공원 이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지금? 뭔가 여기 개가 많을 것 같고 개를 위한 존이 따로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왠지 왼쪽으로 꺾으면 그게 보일 것 같은데.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voy a cantar esta canción con mucho cariño de mi corazón a la República Dominicana la casa del merengue y la casa de la bachata la La casa del merengu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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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Y la casa de la bachata Música, música, música Te traigo música Música, música, música de la República. ¡Ajá! ¿Duraga? ¡Duraga, duraga, duraga! ¡Oh! 어 뭐야? 내가 에스페란사 여기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 되게 낭만적이다. 아 이런 거 처음 봤어. 우리 여기 되게 많이 와봤었는데 이거 처음 봤다 이런 거. 와 너무 귀엽다. 누가 이렇게 낭만을 놔뒀을까? 우와 막 감동했어. 음악도 너무 예뻐. 누가 여기 낭만 떨어뜨리고 왔어. 약간 이 분위기랑 어울린다 멕시코 분위기. 너무 예쁘다.
오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저는 저기 리츠칼튼 호텔에 가가지고 호캉스를 하고 싶거든요. 보고 싶지 않으세요? 브런치 먹고 싶거든요. 맨. 갑자기 생각나버렸지 뭐라? 우리 저녁 저기서 먹을까? 다음에 합시다. 아무튼 저거 혹시 멕시코 오시면은 누가 저기 좀 가주세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번만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샤플드백 공원에 거의 다 왔는데 바로 앞에 너무 맛있어 보이는 타코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불만 미칠 것 같아 이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지. 내가 본 타코 중에 비주얼이 최고야 아직은. 저 불봐 와. 요거는 타코 파스토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 라임을 꼭 짜주셔야지 느끼할 수 있는 이 타코 맛을 확실히 잡아줘서 엄청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맛있어요. 이렇게 리몬을 쭉 짜고 꼭 파인애플이랑 같이 드세요. 얘가 킥이에요, 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살사 로코라고 하는데 매워요. 살짝, 아주 살짝. 불맛이 엄청날 것 같아. 이 집은 잘하는 집이고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은 이 고기를 바로 잘라서 싸주냐 아니면 잘라놓은 고기를 주냐 그거를 일단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한 맛이 살아있고 거기다 불향 말해 뭐합니까? 무조건 맛있죠. 리츠칼튼 호텔을 보면서 먹으니까 행복하네요. 맛있습니다. 여기 1960년부터 했대. 맛있는 집이다 진짜. 아, 그동안 여길 몰랐네. 쌀쌀해도 별로 안 맵고 엄청 진짜? 맛있어. 부족해가지고 하나씩 더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어 여기. 근데 이거는 이 피냐가 신의 한 수야. 꼭 피냐를 올려서 드세요. 타코 파스토 온 피냐. 메모 메모. 드디어 저희는 샤플드백 공원에 왔습니다. 여기가 서울로 치면은 서울숲 같고 뉴욕으로 치면은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긴 한데 거기에 레트로한 감성이 한 스푼 추가돼가지고 엄청 정겹고 아주 예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아저씨가 여기 올 때마다 맨날 자기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잡고 갔던 유원지가 떠오른다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세대는 아닌 어쨌든 여기 멕시코 시티에서 가장 큰 공원이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라서 주말에 오시면 멕시코의 주말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차플떼백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차플떼백 뜻이 뭐냐 하면은 차플린이 메뚜기, 떼백이 언덕이라는 나우아트러거든요. 멕시코에서 스페인어를 쓰기 이전에 쓴 언어인데 메뚜기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언덕에 메뚜기가 엄청 많이 살았겠죠? 여기서 저희가 못한 게 바로 오리배 타는 거였거든요. 여기 온 그 순간부터 타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튜브를 핑계로 드디어 타러 왔습니다. 너무 새롭다 그지? 타고 싶지 않아? 막 설레지 않아? 오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보는 게 너무 다람쥐 이리 오라요. 이 공원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의 센트럴파크급인데 여기에 동물원도 있고 호수도 있고 뿔떼백 성이라는 유적지도 있어요. 완전 종합단지 유원지예요. 유원지. 그리고 여러분 혹시 멕시코에 오셔가지고 공원을 방문하실 일이 있다면 가슴속에 땅콩 한 봉지쯤은 꼭 품고 다니시길 추천드려요. 다람쥐가 진짜 많고 다람쥐와 교감하실 수 있어요. 이게 레몬 슬러시 같은 아이스크림인데 10회수입니다. 한 700원 정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오면 항상
어렸을 때 유원지 왔던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집이 인천 송도인데 송도에 유원지가 있었거든요. 송도 유원지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기 올 때마다 특히 이 노점상길을 걸으면은 옛날 추억이 생각나. 엄마 아빠랑 같이 와가지고 우리 배 타고 놀이기구 타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그랬던 추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촛불대백 공원이 올 때마다 약간 레트로한 감성이 있어. 아마 제 나이 때 분들 오시면 딱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레몬 맛은 실패 없습니다. 커피다, 커피다.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거 어렸을 때 맨날 이거 끌고 다녔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거 팔지도 않을 걸? 팔 걸? 어디 가서 팔아 이거를? 보이 스카우트? 보이 스카우트? 아. 전대 사모님. 코레아, 코레아. 안녕, 안녕. 삼계탕도 이렇게 수동으로 해, 수동으로. 자동기계가 아니야. 그럼 보세요. 빨리 그러는데, 우와! 난 너무 행복해. 여보, 삼계탕 마지막으로 먹은 게 언제야? 기억도 안 나지? 영화관에서 먼저 먹어봤던 것 같아. 나는 진짜 기억이 아예 안 나. 나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예뻐서 너무 예쁘지? 지금 잘 나와? 나 가장 예쁘게 나오고 지금 잘 나와. 아, 그래 그래? 뭐 좀 즐기고 싶은데. 아, 너무 맛있다. 후후 불면은 소망이 들리는 커다란 솜사탕. 달고 뭔가 맛이 추가돼 있어. 약간 포도맛 같은 거? 아이고, 한 입 하시지요. 잘 먹어요. 저 이제 그럼 풍선을 사러 가볼까요? 그 오리배를 타려면은 준비물이 풍선이거든요. I just picked your name on the coffee cup. What a stroke of luck, the guy just messed up and gave your cup to me. No. 열쇠고리거든요. 지금 한국은 이미 열쇠가 사라진 지 오래됐겠죠? 근데 멕시코는 아직 열쇠를 쓰는 집이 많고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요거 이렇게 남녀 커플끼리 아니면은 친한 찐친들끼리 사진 넣어가지고 열쇠고리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저희도 지금 그 유행을 이제서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사진도 찍어주거든요. 이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저 디카가 거의 우리 대학교 때 쓰던 디카야. 거의 한 30년 전 디카? 저걸로 열쇠고리 하나를 만들어주는데 20페소래요. 한 1500원 정도 합니다. 진짜 완전 수작업이다. 사진이 이게 무슨 일이나? 뭐 이거 무슨 한 30년 전에 찍었어? 약간 눈을 이렇게 뜨고 보는 얼굴이야. 예, 지금 이게 지금 초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진 자체가 흐린 거예요. 방금 찍었는데 한 20년 전에 찍은 사진 같지 않아? 추억을 샀다, 추억을 샀어. 20년을 샀다. 하러 왔잖아요. 오리배 운행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4시 반까지라는데 4시 40분에 왔어. 어떡하지? 아, 속상하다. 우리 지금 이제 다시 또 찍어야 되는 위기가. 오늘 영상을 폐기할 순 없어. 이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까 배 타면은 부르려고 했던 비눗방울 빨리 불어. 배 탔다. 요 발 저. 발 빨리 휘 저. 나 발 젓는다. 발 저어라. 오리배 간다. 오리배 열심히 저어라. 진짜
5,000원만 내면은 예쁘게 캐리커처를 그려주신대요. 오늘 드디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 무슨 스타일이야? 그렇지야. 근데 우리 너무 얼굴을 실물 캐릭터. 저희가 몸을 그려달라고 할 때 뭔가 멕시코스러운 걸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엄청 디테일하게 그리셨어. 멕시코 스타일로. 근데 잘 그리지 않았어? 어, 진짜 잘 그렸어. 어, 진짜 멋지다.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 뿐이야. 나 실물이 낫지, 솔직히. 실물이 낫지. 남자 여자만 바뀌었지 똑같이 생겼어. 우리 닮았나 보다. 실물이 낫다고 한 번만 해줬으면 나는 좋겠어. 댓글을 기다려보자. 과연 반응이 어떨지. 닮았나? 이제 공원 나가가지고 저녁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녁은 샌드로 쪽에서 먹을 거예요. 근데 샌드로까지 갈 때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기 대중교통 중에 2층 버스가 있거든요. 400원 정도만 내면 2층 버스를 탈 수 있고 관광지 위주로 다녀요. 이 2층 버스만 타면은 관광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저 왔다! 어! 뛰어! 관광버스가 됩니다. 올라. 이 버스비가 400원이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싼 2층 버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중심지인 샌드로로 가는데 가는 길이 큰 대로변을 지나거든요. 예뻐요, 길 자체가. 저희는 이제 샌드로에 왔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식당에 가려고 하거든요. 이름은 키오스키토인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발코니에 딱 한 자리 나와있어요. 좀 시끄럽네 근데. 참말로 시끄럽네. 근데 너무 시끄럽다 여기. 내 목소리 들리니? 내 목소리 들리니? 버스가 제일 시끄럽네. 근데 메뉴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는 브리또를 먹겠어. 이거 먹고 싶으면 두 개 시켜 그럼. 브리또 콤보를 하나 콤보를 시켜요. 그리고 나는 맥주 먹을래. 요거는 족발 타코예요. 원래는 족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 떨어져가지고 그걸 다진 고기를 이렇게 따로 팝니다. 치즈 범벅, 치즈 범벅. 무조건 맛있죠? 제가 저거 타코를 먹어본 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한 장 올리고 고기를 많이 올려요. 쭉 짜면 사방팔방 휘어요. 혹시 타코 드시러 가셔가지고 케소 푼디도라는 메뉴가 있으면 꼭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통으로 올리면 됩니다. 너무 큰데? 올리고 이거 살사 베르데라고 하는 요 초록 후추도 올리고 양파도 조금 올려주시면 아주 끝맛이 상큼하죠. 한 쌈 해보겠습니다. 와, 다 들어가 반이? 들어가네? 마지막으로 콜라로 입까지 마시면 한 2만원 정도로 배 아주 부르게 먹고 나왔고 여기 근처에 뿔게리아라고 멕시코판 막걸리를 파는 그런 집이 있어요. 뿔게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고 영상도 마무리 해볼까 해요. 가시죠. 여보, 이곳은 뭐라? 뭐야 여기? 몰라, 다들 드레스업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우리는 너 들어가는 곳이야. 파티장인가 봐. 경비가 엄청 삼엄한데? 너는 언젠가 초대받거라. 아무튼 이게 멕시코식 막걸리인데 흰색 막걸리 오리지널 그리고 빨간색은 딸기 맛이에요.
기시라. 즐겨.